구독해주세요. 뚜둥.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화장을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 방에 여덕여덕 우리 여성 친구분들이나 혹은 여자친구가 없는데 남자친구들이 계속 화장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다시 한번 메이크업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 나레입니다. 일단 지금은 니베아만 발랐던 상황이고 일단 얼굴에 이 닥터자르트 제품을 수분크림을 듬뿍 바른 상태예요. 원래 피부 화장을 하기 전에 일단 닥터자르트나 혹시 수분감 있는 제품을 먼저 사용을 해주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기다리면 여기 약간 얼굴이 약간 수분을 먹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화장이 더 잘 먹겠죠? 예. 네. 일단 지금 닥터자르트 제품을 듬뿍듬뿍 발라본 상태고요. 일단 제가 처음 사용하는 제품은 메이크업 포레버 제품인데요. 메이크업 포레버의 컨실러, 풀커버 컨실러예요. 눈에도 사용해도 되고요. 얼굴에 잡티 있는 부분도 다 사용이 커버가 가능한 제품이죠. 일단 소량을 덜어서 저는 손으로 찍어내거든요. 일단 내가 약간 잡티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소량을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입술 라인이 되게 중요하죠. 콧볼 라인 이렇게. 입술 라인을 하는 이유는 입술색이 조금 죽어야지 나중에 입술에 색깔을 넣었을 때 예뻐요. 점점 사람이 돼가는 방송이니까. 네.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을 밝혀준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다크서클이 좀 심한데 다크서클도 똑같이 위로 올려주면서. 근데 나는 애교살이 있는데 애교살을 너무 허옇게 해버리면 약간 볼이 부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다크서클을 많이 가리는 편은 아니에요. 컨실러만 발랐는데도 조금 얼굴이 밝아진 느낌이 되죠. 이제 이거는 또 메이크업 포레버 제품이고요. 이거를 소량으로 덜어요. 이거 한 두 번? 그리고 이 제품은 풀커버 비비크림. 아리따움에서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가서 보셔야 될걸요. 이건 조금만 소량만 덜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섞어요. 대부분 손으로 섞어요. 호수는 1호 라이트베이.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했던 건데 이게 다이소에서는 2,000원인가 3,000원밖에 안 되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요즘에는 이런 버프랜다 이거 뭐냐? 이거 퍼프가 좋다 그러길래 이걸 샀거든? 근데 나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저는 그래서 1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아리따움 것도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을 한번 이렇게 적신 다음에 쭉 짜요. 그 다음에 이 물을 머금 퍼프로 얼굴에다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쳐요. 퍼프 피부에 맞게끔 위로 올려주면서. 봐봐, 이마는 아직 안 했는데 이마는 조금 어둡죠. 이렇게 위로. 일단 코도 똑같이. 근데 여기가 퍼프가 좋은 게 이쪽 라인, 코라인이랑 잘 이렇게 펴바를 수 있게끔 나와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잘 먹어. 물에 한번 먹어서 그런지 막 피부가 막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전 눈에는 잘 안 해요. 눈은 마지막에 섀도우를 해서 어차피.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섀도우에다가 비비나 뭐 이거 먼저 밑바탕 해야지 발색이 조금 더 잘 된다는 분이 있는데 난 너무 허해지는 거 자체 싫어서 마지막에 다 남은 걸로 한 번씩 찍어주거든요. 남은 퍼프로 눈 해도 이 정도면 돼요.
어때요? 조금 밝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눈썹을 먼저 하거든요. 먼저 눈썹을 하기 전에 눈썹을 먼저 빗어볼게요. 눈썹을 먼저 빗어야지 그래도 조금 더 예쁘게 그려져요. 그리고 눈썹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회가색 제품을 사용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제품은 미샤 더 스타일 펜슬 파우더 듀얼 아이브로우 회갈색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눈썹핏은 아까 이 제품 안에서 꺼냈었는데 이거는 바비브라운에서 샀던 제품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눈썹을 먼저 일자로 그려볼게요. 일자로 이렇게 앞에 부분을 먼저 만들고 없는 부분을 만들고 뒤에 부분을 쳐요. 근데 참고로 제가 눈썹을 그렇게 잘못 그려요.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눈썹은 양해해 주시기 바래요. 눈썹은 제 동생이 되게 잘 그리는데 그래서 눈썹을 잘 그리는 방법은 저도 좀 배워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눈썹이 뒤에는 되게 많은데 앞에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뒤에는 되게 많은데 앞이 별로 없어서 앞에를 그려야 돼요. 근데 뒤에는 솔직히 그리기 편한데 앞에를 잘못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사람이 망해요. 눈썹이.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나와요. 얼굴이. 길게 빼요. 저는 눈썹을 좀 길게 빼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눈이 제가 동그란데 눈도 솔직히 좀 이따가 요만큼까지 뺄 거거든요. 반대쪽도 똑같이. 눈썹은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눈썹을 좀 죽일 거예요. 네, 눈썹은 어차피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어차피 수정하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짠! 눈썹이 끝났습니다. 아, 눈썹 안 끝났어. 아, 지금 잠깐 끝났어. 아, 이거 끝났다고. 이거 끝났어요. 파우더 엉덩이. 파우더는 마지막에. 베네피트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베네피트에 몇 톤진 안 나오네요. 이 색깔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보이죠? 이제 그리고 이 붓으로 한번 찍고, 여기를 찍고, 여기에 붓이, 붓결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썹을 잘못 그려서 이 붓결로 그냥 그려요. 일자로.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자로 제대로 그리고 싶으면 약간 이렇게 그린다 이거지. 지금 눈썹이 좀 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거는 상관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부분이 조금 길어졌죠? 근데 왜냐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 앞에 쉐딩을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먼저 섀도우를 할 거예요. 눈 섀도우 붓은, 이 붓은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안 나요. 이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 제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이거를 사봤어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올리브영에서. 네, 더 누드라는 제품인데 색깔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밝은 베이스를 먼저 여기 한번 찍고 여기 중간에 검정 색깔 옆에 있는 부분은 여기 약간 펄감이 있거든요. 이거를 눈두덩이 이렇게 발라요.
가격은 모르겠어요. 대략 한 28,000원에서 3만 원, 3만 5천 원 상대로 샀던 것 같아요. 베이스를 먼저 깔아줍니다. 니사에서 이 제품을 제가 처음 차평에서 말씀드렸던 제품이에요. 이게 지금 화면에서는 이렇게 어둡게 보이는데 그렇게 어둡지가 않아요. 치아바타 제품이거든요. 네, 치아바타 제품인데 이 제품도 다시 한번 위에다가 겉바릅니다. 이렇게 쌍꺼풀이 제가 조금 원래 진해요. 반대쪽도 똑같이 넓게 바릅니다. 여기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해요. 이 제품은 아까 이 붓으로 네 번째를 터치를 하고 눈곱부터 라인이 올라가게끔. 이게 눈알이 이렇게 있잖아. 그 눈알에 여기서부터 끝을 위로 이렇게 이렇게 올려요. 섀도우를.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제가 쌍꺼풀 라인이 두꺼워서 쌍꺼풀 라인에다가만 좀 약간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것보다 한 단계 더 진한 이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미샤 섀도우 클래식 바이올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색감은 조금 브라운 톤 색깔이고요. 여기도 쌍꺼풀 라인에만. 쌍꺼풀 라인에만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쌍꺼풀 라인이 좀 두꺼워서 쌍꺼풀 라인에만. 근데 색감 맞추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이렇게 맞추고, 이제 아이라인 하기 전에, 저는 먼저 여기 라인을 섀도우로 만들어요. 여기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섞어요. 한두 번, 한 번, 두번 치고, 한 번, 한 번씩 친 다음에, 이 제품은 이제 라인을. 아이라인 대신 섀도우로 아이라인을 하는 이유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약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밑에 언더 라인도. 눈이 좀커 보이죠? 아직 더 아이라인을 덜 했는데도. 되게 얇게 그려줘. 이렇게 보면 이쪽이랑 이쪽이랑 좀 달라요. 반대쪽도 똑같이.
눈화장이 좀 진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진하지 않아요. 이게 조명이라서 좀 그렇지. 제가 쓴 사용한 화장품이 색깔이 그렇게 진한 색감을 갖고 있는 색감이 지금 쓰는 것 빼곤 없거든요. 아이라인처럼 섀도우를 대라인까지 이렇게. 눈 저렇게 하면 화는 가라앉지럽지 않아요. 간지러워요, 솔직히. 근데 예뻐지려면 뭐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간지러워요, 간지러운데.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할 거예요. 일단 아이라인 제품은 펜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샤 더 스타일 아이라이너 펜슬 브라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썹을 조금 길게 한 이유가 아이라인을 조금 제가 눈이 동그래서 그냥 사실 눈꼬리를 빼는 이유예요.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점막 채울 때가 제일 간지럽다고? 뭘 맞아요. 점막, 근데 점막 잘안 채워요. 근데 아이라인을 길게 빼도 내가 내 눈꼬리에서 길게 빼지 않는 선에서만 그렇게 보여야 돼요. 왜냐면 너무 길게 빼면 인위적이어 보이시니까 앞에 아이라인이랑 뒤에 아이라인만 이렇게 아이라인 꼬리를 너무 길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지워줘요. 반대쪽도 똑같이 아이라인을 뺍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앞에 부분도 똑같이 빼드립니다. 중간 부분은 대충 됐습니까? 대충 약간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마스카라를 하기 전에 마스카라는 마지막에 하니까 이제 얼굴에 쉐딩감을 줄 거예요. 얼굴에 쉐딩감을 줄 건데, 얼굴에 쉐딩감을 주는 제품은 저는 훌라, 네, 베네피트 제품 되게 오래 사용을 했어요. 이거 조금 진한 제품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거예요. 자, 훌라 제품을 먼저 꺼내보면 얼굴 라인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이렇게 위로 올리고 턱 라인을 약간 갸름하게 섀도우를 주는 거죠. 제품 좀 보여주세요. 제품이 저희 강아지가 다 물어뜯어서 지금 이래요. 이 제품이거든요. 근데 베네피트 제품 가면 이 제품밖에 없어요. 쉐딩은. 안에는 붓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머, 이렇게 많이 썼죠. 되게 오래 썼어 이거. 갸름해졌죠? 미친 듯이 막 하다가 근데 결국에는 막 이국주처럼 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제 코. 코는 이붓은 제가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붓이 굴러다니길래 조그만 붓을, 네, 사서 잘 봐요.
이 눈썹을 아까 길게 한 이유가 눈썹 옆에서부터 코까지 코 라인을 잡아볼게요. 제가 코가 아까 사람들이 자꾸 뭐 어쩌고 저쩌고 그치 코 라인을 이렇게 길게 빼요. 그러면 약간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거를 좀 죽이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필러 효과 네 필러 효과를 주는 거 맞아요. 이제 이 아까 묻히지 않은 원래 제 쉐딩을 사용할 때 쓰는 붓이거든요. 이 붓으로 천천히 눈썹 라인부터 내리면서 삼각존을 그리며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삼각존을 그리면서 삼각존을 그리면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코를 높게 보이게 하는 화장이죠. 이 제품은 미샤 제품을 사용하는데 베네피트 제품이 너무 비싸면 미샤 제품을 사용을 해도 돼요. 샌드 브라운이라고 미샤 컬러 빔 쉐이더라고 적혀있네요. 경극 화장인가? 라고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경극 화장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뒤로 뺍니다. 코끝과 코 위에를 뺍니다. 어때요? 좀 높아졌어요? 높아졌나요? 코가 좀 예뻐졌죠? 어때요? 좀 예뻐졌어요, 코가? 이제 하이라이트로 코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T존을 먼저 밝히고 코끝 라인을 밝히면 코가 되게 높아 보여요. 자, 이 제품은 이니스프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니스프리의 미네랄 로즈 마블링 브라이터 은은한 로즈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을 이렇게 이 붓도 따로 구입을 한 거예요. T존을 먼저 툭툭툭툭툭. 하이라이터가 진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쩐다, 뭐야? 코 수술했어? 약간 이런 정도의 효과를 보니까 네, 잘 보시기 바래요. 네, T존을 밝히고 이제 코끝을 밝히면 코끝을 밝히면 콧대가 높아져요. 보니까 됐어요? 코끝이 포인트예요. 왜냐면 코가 높은 사람들은 코끝에 빛을 제일 먼저 받거든요. 그죠? 코끝에 하이라이터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의 차이가 되게 심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눈썹이 너무 진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눈썹을 사용하기 전에 메이크업 포레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 포레버의 파우더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되게 좋아서 저는 약간 물광 화장을 하는 편이라서 네, 브러쉬도 메이크업 포레버에서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한 번씩 콕 찍어주시고 입자를 날린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준다는 걸로 이렇게 툭툭툭 눈썹은 한번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럼 눈썹이 조금 연해지죠. 아까 생각한 것보다.
그러면 눈썹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눈 옆에와 한 번씩 이렇게 찍어서 크서클리는 부분도 한 번씩 더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입술에 또 한 번 더 죽여주고. 그리고 또 메이크업 포레버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픽서인데요. 얼굴에 한번 뿌려주면 물광의 효과를 낼 수가 있고, 픽서로 얼굴을 조금 감싸는 느낌을 또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화장이 고정이 되고 미스트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멀리서 한번 뿌려주면 얼굴에 또 빛이 나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를 이제 또 이렇게 말려야 돼요. 미스트는 말리면 안 되는데, 픽서는 말리는데, 이 제품은 말려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얼굴에 뿌리고 말립니다. 이렇게 말리고 보면 피부가 광이 나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냥 샀어요. 뭐 어디서 산지 기억도 안 나요. 옛날에 사가지고 그냥 한번 올린다는 셈 치고 그냥 눈 한 번씩 이렇게 잡고 안 찝히게 조심하세요. 그리고 반대쪽도 한 번씩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 찍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거든요. 보입니까? 올라갔죠? 여기서 제가 원래는 브라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방송에서는 브라운 제품이 색깔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했고요. 되게 좋은 점은 마스카라는 약간 굳잖아요. 굳기도 하고 얼마큼 남은지 몰라서 계속 퍼프질을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약간 양쪽으로 약간 건더기가 있다 그래야 되나? 그게 뭐 여자분들은 아실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쭉쭉쭉 짤 수 있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브라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드네요. 코드 브라운 색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리브영 코드. 네, 보도록 할게요. 눈썹을 이렇게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만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브라운은 그냥 제가 원래 일반적으로 하고 다니는 화장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 조금 있다가 검정 색깔로 다시 하도록 할게요. 방송에서는 브라운 색깔이 별로 티가 안 나서. 원래는 브라운 제품을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이게 방송에서는 잘 안 보이더라고. 근데 원래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브라운 색깔 사용을 하고, 이제 검정 색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니까 검정 색깔로 한번 덧대서 여러분들한테 눈 마스카라를 하는 거와 안 한 거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죠? 방금 전 마스카라는 올리브영. 이렇게. 이건 메이크업 포레버에서 제가 막 사니까 샘플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메이크업 포레버 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까진 모르겠고 나쁘지 않아요. 반대쪽도 같이. 아래도 눈 저는 아래는 언더는 여기 끝에 부분만 채워주고 여기 밑에는 안 하거든요. 마스카라로는 해요. 제가 언더를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뒤로.
불편하다. 볼터치야? 저는 볼터치는 원래 안 해요. 아래는 되게 조심하게 해야 돼, 알죠? 잘못하다가 훅 해가지고 눈 밑에 막 번지거나 그러면 진짜 멘붕 오는 거 알죠? 그래서 숨으시면 안 돼요. 반대쪽도? 숨을 쉬어버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잘안 보이는데 이쪽 끝이 번전 느낌 안본 적이 예쁘게 보이네요. 뭐지? 이러고 면봉을 이렇게 하고 이제 면봉 하나 준비를 하세요. 면봉 하나 준비를 하셔서 라이터로 이 나무 부분을 뜨겁게 달궈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씩 온도를 측정하고 봐봐요. 봐봐요. 제가 지금 아까 마스카라를 분명히 그 뭐지, 뷰러로 찝었는데도 별로 안 찝혔죠? 눈썹 고데기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잘 봐요. 이렇게 위로 올려요. 되게 엄청 약간 파마한 듯한, 눈썹 파마한 듯한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보여요? 올라간 라인 보여요?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눈안 타게끔 온도 체크를 먼저 미리 하는 거예요. 올라간 거 보이죠? 저게 진짜 고데기 효과가 돼요? 올라간 거안 보여요? 여기 컬? 여기랑 다르죠? 위로 올라갔잖아. 자, 봐요. 여기가 올라갔죠? 봤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썼던 면봉으로. 이 뜨거우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 체크는 꼭 해주시기 바래요. 살살살살 끝에 부분에서 한번 머물러주고, 끝에 부분에서 한번 또 머물러주고, 반대쪽도 끝에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머물러주고 하면 여기도 올라가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면서 마스카라가 여기에 잔해물이 묻어요. 근데 여기서 마스카라를 뷰러만 찍고 이거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속눈썹이 타요. 차라리 마스카라를 태우는 게 낫지. 자기 눈썹을 태우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한번더 마스카라를, 지워진 마스카라를 한번더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그러면 여기 올라가는 거 보여요? 보여요? 올라간 거? 이제 입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을 안 하니까 아직 화장이 완성의 단계가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예. 입술은 먼저 아까 니베아를 맨 처음에 발라놨어. 왜냐면 입술이 갈라지면은 입술 라인 모양이 별로 예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미 맥의 프리미 제품을 먼저 입에 발라줘요. 발라지고 위에도. 몰라요. 프림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라주고 효과가 뭐냐고요? 제가 이게 맥의 덴저러스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맥의 덴저러스 제품을 사용을 할 때는 여기가 약간 조금 매트해가지고 이 제품이 예, 이게 매트해서
이게 발림이 잘 매끄럽지가 않아. 근데 이게 매트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예. 네. 그래서 매트한 제품을 먼저 사용할게요. 이 제품은 맥의 덴저러스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주 요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입술은 건조. 아, 오늘은 맥의 웨이크메이크라는 오렌지 제품을 제가 원래 밑에 먼저 바탕에 깔긴 하는데 그냥 깔게요. 입술을 먼저 바르고 이제 맥의 덴저러스를. 아, 입술을 확대를 해달라고. 됐어요? 입술 색깔이 되게 예쁘죠? 아, 주황색이 안 어울려요? 아, 진짜. 이건 주황 색깔보다는 약간 주황색이네요. 주황색이에요. 예. 그리고 페라페라 틴트를 방송이니까 원래 더 빨라요. 왜냐면 이게 잘 지워지거든, 되게. 그래서 근데 안에만. 안에만 그라데이션을. 줍니다. 원래 애교살은 잘안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안나수이 제품인데, 제가 이번에 최근 들어서 새로 산 제품이야. 이게 뭐냐면, 입에 이렇게 발라지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거 뭐라 그래? 고정을 시켜줘서 입술 색깔이 안 지워져요. 아, 리코트! 우와! 그마예요? 리코트요. 네. 그래서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요. 이렇게. 입술 라인을 살짝 지켜볼게요. 이러면.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네요. 네. 이렇게 하면 완성. 짠! 이제 화장은 끝났습니다.